연인들은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걸까? 증오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양한다의 시, 구정물이 흐르는 내리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더 많이 웃게 하고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찡그리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왔던가, 사랑의 방식을 돌아봅니다. 아끼고 소중히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문을 엽니다. 11월 마지막 밤이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막스 리터의 음악이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1악장,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앙드레 델 리더가 주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카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열려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프랑스와 쇼플랭의 피아노, 프랑스 공대 빅토르 위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Thank you.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에 2악장 아다지오, 프랑스와 쇼플랭의 피아노, 프랑슈 공테 빅토르 위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파가니니 연습곡 3번 라 캄파넬라, 앙드레 와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헝가리안 랩소디 2번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3번 라캄파넬라 앙드레 워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헝가리안 랩소드 2번이었습니다.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브레닌, 우리 꿈에서 다시 만나죠. 중년의 남자가 커다란 개를 안고 말합니다. 브레닌은 늑대개의 이름입니다. 방금 전 의사가 이제 그만 보내주자며 브레닌의 앞다리에 치사량의 마취제를 놨습니다. 남자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브레닌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깊이 안으며 남자는 말합니다. 잘 쉬어. 꿈에서 또 만나자. 늑대 개와 보낸 긴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크 롤랜스의 철학자와 늑대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던 철학 교수 마크 롤랜스가 늑대개 브레닌을 키우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브레닌은 시베리안 허스키 종류인데 늑대 성향이 80% 이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동거는 거칠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크는 사랑의 속성을 배워갑니다. 어느새 11년이 지났습니다. 브레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이별이 기정사실이 되었을 때 마크는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책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려고 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산책길, 둘은 나란히 노을 지는 바다를 한참이나 달렸습니다. 병원에서 브레닌을 보내고 마크는 크게 울다가 바닷가로 나가 돌무덤을 만듭니다. 돌을 툭툭 쌓았을 뿐인데 어째서인지 브레닌을 닮은 것 같았고 그 밤엔 술이 필요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위스키 한 병을 다 마셨는데 까무룩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브레닌이 보였습니다. 모닥불 곁에 앉아 마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소리 사이로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브레닌의 눈빛은 다정하고요. 안도가 됐습니다. 옆에 있구나 행복했는데 다시 잠들었다 깨어보니 아침 모두 꿈이었습니다. 마크는 일어나 일상을 살러 갑니다. 꿈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켰고 마크는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어서 한결 괜찮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기억으로 지속되고 완성됩니다. 기억하는 내내 그들은 같이 있을 겁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 있는 돌들처럼 바다처럼 어디 가지 않고 계속 곁에 브레니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장면 오늘은 마크 롤랜스의 철학자와 늑대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 파일벨의 캐논이었고요.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 중에서 2악장 라르고 이어집니다.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입니다.
드보르자기 교향곡 9번 신세계 중에 2악장 라르고, 제임스 리바인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1번 작품 806 중에서 7번 사라방드입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글렌 굴드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바흐의 영국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806 중에서 7번 사라방드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라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중에서 3악장 로망스였습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넬슨 프레이레이의 피아노 듀오 연주였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함께하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였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스티브 라이히의 색소폰 콰르텟 듣겠습니다. 라이샤 색소폰 콰르텟입니다.
스티브 라이히의 색소폰 콰르텟, 라이샤 색소폰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븐 허프가 연주하는 엘가의 사랑 인사입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토마스 루이스 대 빅토리아의 모테트 중에서 오사크룸 콤비붐 보내드립니다. 앙상블 플러스 울트라의 연주입니다.
토마스 루이스 대 빅토리아의 모테트 중에서 오사크룸 콤비붐, 오 거룩한 잔치 들으셨습니다. 앙상블 플러스 울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6번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니콜라이 즈나이더, 첼로 연주에는 키릴 질로트니코프, 피아노 연주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6번 1악장부터 3악장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니콜라이 즈나이더, 첼로 연주에는 키를 질로트니코프, 피아노 연주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2악장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예일 첼로 앙상블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2악장 쥐선상의 아리아 예일첼로 앙상블의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현인철, 작가 정현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